용산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1번 김철식 후보, 1번 송영길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운명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27, 28 사전투표 6월 1일은 우리에게 선택의 날입니다. 과거로 갈 것이냐, 미래로 갈 것이냐, 용산의 태보로에서 용산을 지켜낼 것이냐의 선택의 날입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김철식 후보 꼭 찍고, 1번 송영길 후보, 1번 민주당 시의원, 국민의원, 구의원 꼭 찍어서 우리 서울시를 발전시키고 용산시의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용산시는 지금 어떠합니까? 용산구는 도약을 하기 위해 용프림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용산 전자상가 일대는 국제 업무지구로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고, 미군들이 철수하게 되면은 용산 생태공원이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산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자상가 부근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드론에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그런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용토림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국제업무지구도 어려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의 활성화도 어려워지고 있고, 또한 용산 구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용산 구민의 협조 없이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어떤 공약을 했습니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해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당선인이 되고 나서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냐? 광화문 시대를 열면은 광화문 주변에 있는 업체나 시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크고 재앙적 수준으로 불편해지기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 수가 없다. 그래서 용산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광화문에 있는 업체와 광화문 주민만이 그 서울 시민이고 주민입니까? 용산 구민은 구민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용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열었냐? 너무나 졸속이고 막무가내식이고 밀어내기식으로 압박하면서 열었습니다. 국방부 건물을 뺏었죠. 세상에 국방부 건물을 뺏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연쇄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사가 가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자마자 공중에 규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시비행 금지구역이 이 상공 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으로부터 반경 2 노티컬 마일 약 3.7km의 임시비행 금지구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크로비타 서초동 일대에도 1 노티컬 마일 2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됐습니다. 앞으로 한남동 지역에 간절로 이동하게 되면 한 달이나 두 달 후에는 한남동 일대에도 임시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됩니다. 임시비행금지구역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비행기나 또는 헬기, 드론, 무인기가 일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락 없이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비행기 항로가 한강 항로를 썼는데 지금 한강 항로를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도심권을 향해서 도심권 위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강남 주민들의 소음 문제가 발생하고 헬기에서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 드론이 활성화돼서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가 한강을 연해서 이 주 도로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금지 구역 때문에
용산구 일체는 일체의 드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용산구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 못하는 낙후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장 용산 시민의 교통권, 통신권,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서초동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교통의 불편한 파장은 충격파라고 하는데 10분에서 30분 전 그 교통로 주변에 다 교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이동간에는 전파 차단을 합니다. 전파 차단을 왜 하느냐 하면은 이동로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테러 세력이 원격으로 작동시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러기 때문에 전파 차단을 하게 되면은 그 폭발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쓸 때 갑자기 안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런 통신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교통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초동 이후에 한남동 간제로 이동하게 되면은 한남동으로부터 용삼각지로 오는 이 일대가 똑같습니다. 또한 용산 일대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지금 용산 주변은 경호하기 위한 경찰, 경호처 인원, 군인, 또 시위가 뒤섞여서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혼잡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우리 용산구민과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은 600년간 계획된 도시입니다. 조선이 창업을 하면서 계획을 해서 600년 동안 세계 어느 도시보다도 체계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만에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졸속 이전함으로써 서울시의 계획들이 다시 다 잡아야 합니다. 특히 용산구의 도시개발을 다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들이 고스란히 용산구민과 서울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용산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이 피해로부터 보호받고 용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 28일 사전투표, 6월 1일날 투표날 투표로서 이러한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용산의 피해를 막아낼 사람 누구냐? 용산구청장 김철식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1번 김철식 후보 꼭 찍고 1번 송영길 후보 꼭 찍어서 서울시의 발전과 용산시민들을 재산권, 통신권, 교통권으로부터 지켜내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월 1일날 선택의 날입니다. 제발 1번 민주당 후보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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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쇄적으로 찍어주십시오. 그것이 서울시를 지키고 용산구를 지키고 용산구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옆에 있는 우리 용산구 김철식 후보는 어떤 인물이냐? 리더는 세 가지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륜과 경험, 인품, 비전입니다. 김철식 후보는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여기서 다니고 여기서 구의원을 오래 하면서 누구보다도 용산을 잘 아는 후보입니다. 이러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후보입니다. 그리고 구의원을 하면서 용산구를 엄청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용산구를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온전히 보존해서 세계적 공원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 산업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국제공원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산시장 구석구석을 개선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철식 후보야말로
용산구에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입니다. 여러분, 6월 1일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김철식 후보 꼭 찍어주십시오. 그리고 송영길 후보 꼭 찍어주십시오. 송영길 후보 마찬가지 서울시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를 유치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구석구석을 발전시키고 서울 시민을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1번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 2번 1번 김철식 용산구청장 후보, 또 우리 구의원, 시의원 1번 꼭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호를 외쳐보시죠. 6월 1일 선택의 날 용산구청장 누구를 찍어야 되겠습니까? 김철식. 여러분 6월 1일 선택의 날 서울시장 누구가 되어야 서울시가 발전하겠습니까?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6월 1일 선택의 날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복선과 아집으로 지금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은 큰일 납니다. 6월 1일 날 견제하고 또한 윤석열 후보의 이러한 독주를 막아내고 우리 국민들의 생업과 국민들의 미래를 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월 1일 선택의 날 꼭 투표장으로 나아가서 1번 찍어주십시오. 또 사전투표가 언제 시작됩니까? 27일, 28일입니다. 꼭 사전투표 나와주십시오. 27, 28 사전투표 6월 1일 결전의 날 우리 나아가서 투표로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합시다. 그리고 서울시를 지켜내고 용산구를 지켜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성!